약간 일 한다고 집구석엔 들어오지도 않은 인간이 양심이라고는 없네.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만 하며 남편을 기다린 시간이 참 외롭고 힘들었다는 말씀이십니다. 남의 새끼 키운 걸로 아주 평생 갑질을 하고. 박이현 씨가 갑이라고 여겨질 만큼 고맙고 미안했는데 평생 표현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? 통역입니다. 통역을 할 거면 제대로들 하세요. 내 인생 다 내려놓고 가정 지키고 살림만 했는데 그게 갑질이라는데 그게 어딜 봐서 나한테 고맙고 미안하다는 거예요? 서로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상대를 슈퍼 갑으로 나를 슈퍼 을로 만드는 거 그게 대부분의 부부 아닐까요?